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이신 김은구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은구 대표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화이팅!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반가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연서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토요일 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반인도 범죄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반인도 범죄 집단입니다. 평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이제 여러 번 만나서 또 종전 선언을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평화 공작에 어떤 분들을 속아서 맞습니까 여러분? 옳소! 또 그리고 북한인권 논의하지 않고 판문점 회담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릅니다! 옳소! 대한민국 설립 때부터 북한과 내통하면서 숨어서 활동해온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과 사회주의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 그 불쌍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독재 정권에 정체성과 지위를 실현하려는 광적인 혁명 세력이 박근혜 탄핵 사태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깨달을 때까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벌써!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깨닫는 그날까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에 목마릅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잔을 들어서 우리의 목을 축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거짓된 선동에 속았습니다.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문재인 정권 지지한 모든 사람들 우리의 적으로 돌리고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속을 뻔했고 또 그들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속았던 분들이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뉴스를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의 지도부가 민노총 불법 폭력 집회에 타협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한 청년 경찰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경찰분들도 아마 시위를 보시면서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경찰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신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무신론 사상과 싸우고 이겨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광적인, 아주 광신적인 사회주의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신자파, PC, 그리고 민중신화, 해방신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의 다양한 변형들을 이용해서 아직도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인류사에 기록될 아주 위대한 싸움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 사회주의의 거짓과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서구 사회의 무너진 교회, 또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주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꿈이고 또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이 역사적인 싸움을, 또 이 역사적인 시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아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